오, 실명 오픈할 것도 아닌데. 큰일이 나겠어? 저는 외반 기획 직원입니다. 얼마 전 회사 근처에 있는 바에 갔다가 우리 회사 사람이 불륜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. 야, 비켜봐. 아, 진짜 못 쓰겠네. 재미도 없고 후킹도 없고. 너 커뮤니티 아나운서를 이렇게 내야 되겠어? 이런 건 디테일과 리얼리티가 생명이라고. Get ready, cause here I come. 쓰니 오늘 회사 근처 바에 갔어. 물론 애인 없어 혼자 갔어. 밖에 XX 표식이 그려져 있는 스피키지 바였어. 쓰니 나름 힙스터.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회사 사람 양심상 이니셜 쓰겠습니다. 영업팀 K씨가 확실함. 근데 같이 있던 여자가 마케팅팀 J양이었어. 다른 팀인데 왜 같이 왔나 궁금해서 계속 지켜봐. 근데 그 남자가 바텐더한테 둘이 기념일이라고 하더군. 그래놓고 시키는 칵테일 이름이 비트윈 더 시츠. 이게 무슨 뜻인지 암? 쓰니 칵테일 매니아라 아는데 식어. 이불 속에서? 이런 뜻이야. K씨는 와이프랑 애도 있는 유부남인. 그럼 이건 불륜 100%임. 개소름인 건 남자 나가면서 밥가루 계산하.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해서 여기 남김. 고원호 김선우는 아니야. 그 유부남이랬으니까. 강민기 팀장? 에이 설마. 왜? 그럴 수도 있지. 그거 정현지 맞아. 진짜? 응. 그때 나 강 팀장님이랑 둘이 같이 있는 거 봤거든. 아니 그냥 회의하는 줄 알았지. 대박. 제발 이거 보는 님들 중에 누가 코난질해서 이 둘 좀 엄벌해줘라. 쓰니는 소심해서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. 소름이다. 오빠.